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4% 이상 급등하면서 2200선 완전히 안착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4% 넘게 상승하면서 670선에서 이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되는데요. 특히나 지난주에 외인과 기관들이 국내 반도체 IT 업종 주식을 대거 매수했습니다. 예, 중국 내 IT 제조업체들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국내 업체들이 반사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지금 한창 실적 시즌이고 실적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된 기업 중에서 유망한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는 회사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핀테크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2019년 오토 서비스 시작 그리고 글로벌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 대형 고객사에는 애플이나 익스피디아, 뭐 여행으로 유명한 그런 회사죠. 또 우버이츠 등 이런 글로벌 대형 고객사들을 확보하면서 신규 사업 확장을 이뤘던 한 해였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 반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첫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성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매출액은 4,699억 원, 전년 대비 8.6%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317억 원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상 매출액이 5,695억 원, 최근 나온 보고서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21.2% 성장이고요. 영업이익 역시 396억 원으로 24.8%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019년보다 오히려 올해 성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 성장성의 근본에는 글로벌 대형 고객사 확보가 앞으로 성장성에 작용을 하겠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2,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에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수달스탁의 최낙철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반종민 소장님, 2월 3일에 추천해주신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2.03%, 남선 알미늄은 19%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코스모화학은 1.75%, 지니텍스는 9.54%, 비츠로테크는 1.47%, 알서포트는 5.58%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이사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2월 3일에 두 가지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딱 일주일이 됐는데 미래 생명자원이 16.78%, 그리고 마이크로 디지털이 3.3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반종민 소장의 승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코스모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1.75%, 그리고 4위에는 포스트 엔지니어링 2.03%, 3위에는 알서포트 5.5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지니텍스는 9.54%, 1위에 올라온 남선 알미늄은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19%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낙철 이사의 수익률 탑5입니다. 총 주신 종목이 두 가지인데 모두 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네요. 2위에는 마이크로 디지털 올라와 있습니다. 3.36%, 1위에는 미래 생명자원 16.78%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8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새로운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8위에 올라온 종목부터 벌써 수익률이 5%를 넘어갑니다. 홍성민 팀장의 SCI 평가 정보 올라와 있는데요. 2월 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주일이 되지 않았는데 수익률이 벌써 5%를 넘어가고 있고 7위에 올라온 반종민 소장의 알서포트는 5.58%의 수익률, 6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네이버가 올라와 있는데요. 2월 4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5.7% 이상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이창호 부장의 뉴인텍 올라와 있습니다. 2월 5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6%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김재성 팀장의 인콘 올라와 있습니다. 2월 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7.32%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는 반종민 소장의 지니틱스 올라와 있는데요. 2월 4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9.54%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최낙철 이사의 미래 생명자원 올라와 있습니다. 2월 3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7% 가깝게 가져갑니다.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1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남선 알미늄 올라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익률 19% 넘게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1위 종목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2월 3일에 남선 알미늄을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수익률 19%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선 알미늄은 아무래도 그 정치 태화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최근에 그 황교안 그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종로에서는 이낙연과 황교안의 그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낙연 그 전 총리의 그 우세로 좀 점쳐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선 알미늄 좀 더 그 힘을 주가의 힘을 더 크게 강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자체는 뭐 기존의 알루미늄 관련된 사업을 하는 영위하는 업체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알루미늄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은 뭐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은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이 그 고문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 테마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벌써 이제 유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남선 알미늄이 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는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누가 이번에 총선에 나오는지에 대해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총선과 관련된 부분들 이슈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4월 초보다는 3월 말까지는 좀 거세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위에 차익 시연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전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5,200원에서 3,700원 사이에 그 개파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매물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매수세가 들어오면은 세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물론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됐을 경우에 5,400원에서 어느 정도의 그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을 통해서 한 번의 갭상승을 통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 점차 확대를 해 나가면서 3월 초까지 안전하게 조금씩 올라가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그 매도했던 가격까지 그 매도를 목표를 했던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총선의 이슈로만 끝날 부분들이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조정폭을 그 다음 단계에서 조정폭을 좀 받으면서 흘러가다가 추후에 대선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마련해 두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말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 보고 있고요. 4월부터 어떻게 보면 총선 시즌이 끝나게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이후로는 한 5,000원대 주가에 안착이 될 수 있는 흐름들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려면은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3월 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5,500원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된 리서치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갭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매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5,000원 이상 구간을 돌파를 해서 안착을 해서 추가적인 상승폭의 흐름을 거세게 가져간다면 그때는 매수보다는 관망의 형태를 취하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분할 매수로 접근을 추가적으로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폭 내려가게 된다면은 4,200원에서 4,600원대 구간을 조금 더 노려보신 다음에 3월 중순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좀 차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00원대까지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께도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승률탑 8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를 생산 및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주가 추천을 드렸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우선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우한폐렴 관련주로 엮이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1월 20일 날 아무래도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많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결국은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국은 투자 포인트로 잡았는데 아무래도 이 우한폐렴 관련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끝나 보일 것 같지만 2차 재확진이 나오게 되면 주가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우한시의 폐렴이 이제 심각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봉쇄가 되어지고 이제 사료 공급이 영향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사료 관련주들이 또 움직였습니다. 결국은 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슈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차트적으로 설명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평선들이 모여 있다는 것은 결국은 이 변곡점이 나타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변곡점에서 위로 방향을 쏠지 아니면 아래로 떨어질지도 결정이 되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도 있었고 또한 이 1월 21일 날 이날 많은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주가가 위로 잡을 수 있는 방향성을 결정을 하였고 또한 이제 이평선들도 점차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고 또한 이 3,700원, 3,600원대, 3,700원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3,600원에서 3,700원대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돌파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V자 반등을 이어갔지만요. 금요일에는 양시장이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양시장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반점의 소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장은 대체적으로 좀 약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매수세를 좀 확인을 해보자면은 일반적으로 좀 그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계속 개인만 매수를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기관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이제 매수를 하다가 가끔씩 이제 매도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부분들 관계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고 상승시 또 눌러주고 하는 역할들을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외인들이 계속 이제 최근에는 들어온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 정도는 빼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개인의 코스닥 이든 코스피든 그 두 지수들이 둘 다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두드러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 눈을 봤을 때는 좀 더 조정폭을 좀 보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장은 대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신다 하시면은 이제 2시 이후경에 이제 흐름을 좀 보았다가 기관과 외인의 그 동향 형태를 또 좀 더 보고 거기에서 외인의 매수세가 소폭 들어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면은 그때 좀 매수 시점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수세보다는 아무래도 외인 기관의 매수세에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좀 더 현명할 수 있고요. 이전에 한 기관은 계속 이제 매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준 종목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신다면은 좀 더 유익한 그 투자 방침이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보합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도 두 시장 다 약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 전에 미국과 유럽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의 이제 경제 분기 성장률이 0%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늘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10시 반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연동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에 관련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고 또한 이 기관의 매수세, 기관의 방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관이 계속 매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 어느 정도 방어를 한다면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도 있지만 기간의 매도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오전에 크게 이슈받은 종목 같은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생충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주 같은 경우는 단기적 트레이딩으로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아무래도 이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 4월까지 어느 정도 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10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반등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4% 넘게 상승하면서 2200선 완전히 안착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4% 넘게 급등하면서 67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1.4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우리 증시 이번 주에는 박스권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분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투톱 종목들이 모두 1%대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6만 원대 깨지면서 출발합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59,200원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5% 넘게 하락을 하면서요. 97,8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네이버 1.6% 이상의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182,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인 가운데 6위부터 10위까지의 흐름도 모두 파란불입니다. 일단 현대차가 1% 넘게 빠집니다. 13만원대 이탈하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38만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8위권 지켜내고 있고 약보합권에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17만 1000원대. 그리고 삼성물산이 지난주에 급등하면서 시총 9위권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 출발하고 있고 114,500원대 현대모비스가 2% 급락 나옵니다. 10위권까지 밀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하락 출발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이 2분 만에 26포인트가 빠지면서 개파락 출발합니다. 2185선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시장 2200대 이탈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0.5%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670선 이탈하면서요. 669포인트까지 내려오면서 오늘 양시장이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용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0.5%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HLB와 CJ&M 그래도 빨간불 켜냅니다. HLB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03,400원대, CJ&M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 135,600원대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1% 넘게 빠집니다. 18만원대, 그리고 스튜디오드래곤 0.48%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하고 있는데요. KMW가 2% 가깝게 급락 출발합니다. 51,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그래도 메디톡스 약보합권에 그치고 휴젤은 1.5% 급락세 나옵니다. 421,0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SK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로 2% 급락 나옵니다. 165,3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희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카스텔 바작입니다. 이 카스텔 바작은 그 의류를 비롯한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패션 그룹 형지로부터 가스텔 바자기 사업 부분의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해서 이제 설립된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12,000원 공모가를 통해서 상장 후에 2만 원이 됐고요. 2만 원이 된 이후에 이제 공모가 아래로 내려온 뒤에 작년 12월 저점 갱신을 하다가 최근 그 추세 전환을 이루면서 흘러가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부터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재차 조금 소폭 조정을 받은 뒤에 재차 상승을 했고요. 지금 현재 매물대 14,000원대 이상의 부분들을 14,000원대 지지 구간을 버텨주면서 지금 현재 그 안착을 한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을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 있는 부분들은 젊은 층을 타깃으로 차별화된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 에슬레저 브랜드와 2030 세대를 겨냥한 온라인 전용 골프웨어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앞으로 신규 사업에 굉장히 좀 크게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골프웨어에 관련된 카스텔 바자기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젊은 세대층을 좀 공략을 하고 또한 이제 국내 시장을 통해서 타겟팅을 잡아서 젊은 시장층을 어떻게 보면 형상을 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카스텔 바자기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중국 해외 진출을 비롯해서 유럽 라이센스 사업을 통해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중국 해외 의류 사업은 아무래도 그 1인주 그룹들이 좀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와 티몰 내에서 판매액 상위의 10위 안에 드는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백화점을 통해서 유통하는 부분들보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유통하는 부분들이 더 크거든요. 어떻게 보면 알리바바도 같이 이제 주목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카스텔 바자기 1인주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같이 좀 중국 매출에도 어느 정도 부분들을 좀 크게 잡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꾸준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프랑스 캐시미어 의류 전문 기업인 MCC 그룹과 그리고 일본 헬로키티의 독일 법인 라이센스 계약을 좀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시아 쪽 그 시장 개척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든 프랑스, 뭐 독일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유럽 확대적인 부분들 또한 전 세계적인 확대를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매출적인 부분들도 나중에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유통 경로 활로를 굉장히 개척을 하면서 뚫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적인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중국 시장의 리스크가 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 국가의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들보다는 장기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도 초반에 굉장히 6%까지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지만은 지금 그 부분에서 다시 지금 맞고 내려온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좀 내려온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그 아래 지금 14,000원대 아래에 두터운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차 이러한 부분들 구간을 봤을 때는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은 충분하다 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시즌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일반적인 코스닥 종목들, 시총이 약한 종목들이나 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지향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작년 사례를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와 또한 이전에 스펙을 통해서 흡수합병을 했던 종목들이 재차 크게 상승을 했던 시즌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카스텔 바자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고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월 달에도 이슈를 통해서 올리기보다는 기존에 이러한 그 감사 보고서 시즌 때문에 불안감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사실상 유럽과 관련된 라이센스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업 가치로서는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원입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엘컴텍입니다.
이 엘컴텍은 핸드폰용 카메라 모듈 렌즈 그리고 LED 조명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07년 11월 몽골 자회사를 통해서 금 구리 아연 자원 개발을 진행을 했던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7월에 저점 갱신을 한 뒤에 이후 하락폭을 막았고요. 하락폭을 막은 뒤에 상승을 하다가 재차 조정을 받았고 이후에 다시 이제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흘러가다가 1월에 미국과 이란과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불거지면서 크게 엄청나게 크게 뭐 100% 이상까지 상승을 하다가 재차 이제 조정을 받다가 추후에 다시 그 추세 전환이 되면서 지금 현재 주가를 안착하고 아래 꼬리를 마르면서 지금 올려주고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올해 1월 급상승한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이슈를 인해서 광물 자원주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상승을 했다가 아무래도 이슈가 좀 빨리 끝난 부분들이 있었죠. 하지만은 완벽하게 끝난 부분들은 아닙니다. 아직 미국과 이란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나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폭을 좀 세게 받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클램셀 폴더블폰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클램셀 폴더블폰은 위에서 아래로 접는 거, 그러니까 세로로 접는 폰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관련 기술에 대한 카메라 모듈용과 렌즈와 LED를 공급하고 있는 이 기업이 단기적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뭐 폴더블폰이 뭐 앞으로도 시장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보다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좀 신경이 썼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폭은 좀 가능하나 추가적으로 장기적인 상승폭은 좀 가능하지 않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애플이 성공하게 된 케이스 또한 이제 갤럭시, 삼성이 또 성공하게 된 케이스는 스마트폰에 대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부분들을 통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지 단순히 폴더블폰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결합을 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는 가능하지만은 장기적인 이슈는 좀 소멸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이 에컨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과 이란의 이슈로 인해서 광물 자원으로서 부각을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부각을 받은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전에 몽골에 자회사를 두고 금, 구리, 아연들을 통해서 자원 개발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슈는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은 미국과 이란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부각될 경우에는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러한 이슈가 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게 현상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도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제 국내 성장률을 1%로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실물 자산의 가치가 좀 증가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가 좀 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미국과 이란의 분쟁 또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또한 부분도 있었고 국내 산업의 성장 둔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금 또는 암호화폐들의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엘컴텍의 자회사를 통해서 금과 구리, 아연의 가치가 좀 상승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엘컴텍을 좀 추천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2,400원이고요. 손절가는 1,600원입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최낙철 이사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모비스입니다. 동사는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이제 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빅사이언스 이제 시설물 제어에 필요한 제어 시스템 및 장비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에픽스 기반의 초정밀 제어의 시스템 전문 기업입니다. 이 동사는 2000년에 설립되었으면서 응용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개발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2010년에 성장 다변화와 이 목표로 국가 차원에서 수행되는 대형 과학 프로젝트인 빅사이언스의 특수 정밀 제어 분야의 주력 업종으로 확 확대하였습니다. 빅사이언스 시설물 제어에 이용되는 에픽스는 이제 초정밀 특수 제어 및 시스템 설계 기술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가속기 제어 시스템 및 관련 장비, 핵융합 발전 장비로 제어 시스템, 머신러닝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술 집약형 벤처 기업으로 다변화하였습니다. 2019년 3분기 누적 기준 사업 부분의 매출의 비중은 가속기가 5.55%, 핵융합이 11.20%,
베타가 1.91%, ADM 코리아가 81.34%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기간 초정밀 제어 수주 성과로 큰 도약 전망 측면입니다. 동사의 본업은 대형 가속기 핵융합 실업 장비의 구축 사업은 이 기초 실업 과학 분야죠. 가장 기술 주박적이고 다른 분야와 기술 파급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환경과 연구개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달성한 수주 성과는 국내 빅사이언스 시설물 초정밀 제어에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큰 성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가속기 및 핵융합 발전기로 제어 시스템 관련하여 포항가속기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자원연구원 등이 이 국내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인공지능 사업 다각화 측면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사업 다각화 머신러닝 솔루션은 에픽스 기반 시스템 제어 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발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머신러닝 관련 사업으로 미래 핵심 산업입니다. 이 동사는 핵융합 및 가속기 등 거대 설비 제어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대규모 시스템 제어 능력과 빅데이터의 저장 관리, 정보 추출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도 이제 직관적인 추론과 능력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관련 솔루션 분야를 집중하고 있고, 현재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엔진으로 이제 바이오 금융 부분에 개발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바이오 부분은 이제 유전자 가입 및 신형 홍보 물질 탐색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머신러닝 플랫폼, 머신러닝 시스템입니다. 향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머신러닝 솔루션은 이 사업 영역 확장과 큰 가능성을 지닌 성장 동력으로 판단되어서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2,360원, 손절가는 1,800원입니다. 이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녹십자 엘빙입니다. 동사는 이제 사업 분야는 전문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제조, 판매, 의약품, 천연 섬유 소재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인테반 추출물 가수 분해물 주사인 이 라니넥 주사제를 중심으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등 영양 주사제와 비만 영양이 주 타겟인 미치시 아르기니주를 포함 28개 품목 판매를 판매 중에 있고, 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병의원 시장에 이 새롭게 선보여 있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닥터 프린트가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를 추천드리는 투자 포인트는 총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양치료 주사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 영양치료 주사제 영양주사제와 이 건강기능식품의 생산 및 판매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성장을 견인 중인 녹십자 엘빙의 주요 제품은 이 태반주사로 알려진 라이넥 주거 이 국내 태반주사제 시장 점유율 77%를 차지하는 독보적인 제품입니다. 이 원가율이 낮은 주사제의 특성상 녹십자 엘빙은 2019년 반기 기준 15.9%라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였으면서 이 주사제 부분의 매출이 성장할수록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주사제 판매량 증가는 지속될 전망으로 측면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는 신공장 증설로 인한 생산 능력 확대 측면입니다. 이 동사는 앰플 주사제 생산 능력을 확보를 위해 공장을 증설 단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 반기 기준 녹십자 엘빙 가동률은 86.42% 상승하였고, 2020년부터 주사제 부분은 두 품목이 추가되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공모 자금을 활용하여 600억 원의 규모의 신공장 구축할 예정이 있습니다. 신공장 증설로 인해 연간 1,300만 대였던 생산 능력은 3천만 대까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맥 주상용 라이네주 4가 임상 3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라이네주의 투영법을 정밀주사까지 추가하여 라이네주 4의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이 기존 근육주사와 및 피하주사 경우 이 주사제 환자의 통증으로 인해 앰플 이상이 적용이 어려웠으나, 이 정맥 주사는 한 번에 두 가지 앰플 이상이 투여가 가능하다고 있습니다. 이 라이네주와 타 주사제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라이네주4의 임상 3 허가에 처가시 처방 단가가 높이고자 하는 병원의 수요가 증가하여 판매량 증가를 통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암학액질 치료제 개발로서 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이 암학액질과 치료제 같은 경우 GCWB204는 이제 2020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상 이상이 완료될 경우 2021년부터 기술 이전을 통해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현재는 근육 기능 개선 효과까지 포함해 3세대 암학액질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은 녹십자 엘빙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임상 허가 시 기술 이전 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품가는 1,900원, 손절가는 8,87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TBC입니다. 오늘 황교안 관련주가 모두 잘 가고 있는데요. 일단 TBC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1290원대까지 오르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주민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이 TBC는 그 남선 알미늄과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구 그 방송과 관련된 방송국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이죠. 야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워낙 이제 TK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TBC가 어떻게 보면은 관련된 부분들에서 같이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사실상 황교안 관련된 주로서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남선 알미늄과 이 TBC가 같이 동반으로 좀 3월 말까지는 상승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TBC가 뭐 오늘자 갭상승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좀 크게 남겨놓고 지금 차익 시장에 나와주고는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좀 더 보셔도 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적절하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1,500원까지는 무난하게 좀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크게 보셔서 한 1,600원까지는 보시면서 진입을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이러한 부분들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있고요. 남섬 알미늄과 TBC와 관련된 부분들은 4월 했을 때 뭐 관련된 황교안이 되든 그 이낙연 전 총리가 되든 간에 그 부분들을 통해서 됐을 경우에 한 번 정도 둘 중에 하나는 크게 슈팅이 나와줄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치 테마주로서 TBC도 크게 역할을 하면서 올라간 부분들이 있겠고 뭐 한창재진 관련된 종목들 뭐 한창도 올라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이 TBC는 좀 생소하게 방송국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총선과 관련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언론 관련된 부분들 이슈도 같이 부각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송사도 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부분들 또한 정치 테마에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이 TBC는 좀 더 지켜보면은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윗꼬리를 통해서 차익 신호가 나와줬지만은 전거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비슷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 지금 1,200원대의 지지 구간을 좀 두텁게 형성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차 한 번 정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좀 받아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했을 때는 1,500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겠고 이러한 부분들 봤을 때는 3월 말까지는 좀 편안하게 지켜보시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네이처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정찬 회장이 무죄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23% 이상 급등하면서 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좀 음봉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최낙철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회사 자체 펀더멘털보다 이제 대표님께서가 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무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날은 당일날은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예상이 되어서 상승이 되었는데 지금 저항선 부근에 돌파를 어느 정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 CEO께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 조작에 관련해가지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이다 보니까 이 투자들이 어느 신뢰가 어느 정도 잃은 회사이다 보니까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10,600원 이 돌파가 가장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11,000원대, 이 16,000원에서 11,000원대를 돌파한다면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지만 이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정보 하나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빠지면서 테마주 쪽으로 좀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영화 기생충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장 움직입니다. 바른손 E&A 같은 경우에는 오늘 2,320원대까지 올랐다 좀 힘이 빠지면서 2,2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요. 반점일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슈가 계속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겠고요. 아무리 봐도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매수를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지금 3월과 감사 보고서 시즌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지금 3년째 적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그다지 큰 리스크가 되진 않. 않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생충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작년에 5월에서 6월 사이에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갭을 통해서 갭 띄우면서 상한가를 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여질 것으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는데 지금 만약에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좀 소량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2,900원까지는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봤을 때는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 그러한 부분들을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주목을 해보시고 발표가 된 다음에 상한가를 치거나 좀 급등세 흐름을 크게 보여준다면 하루 정도 좀 더 지켜본 다음에 매수세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 매도 전략을 취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찌됐던 결과를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좀 진입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낙철 이사님께서는 이 종목 그렇다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우선 단기적으로 가장 접근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결과치가 이제 10시부터 12시 사이에부터 이제 발표가 시작을 되는데 아무래도 이 주가라는 거는 결국 기대감에 의해서 그러는 게 가장 제일 크거든요. 지금 황금종료상에 그 수상했을 때는 점 상한가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상한가를 하고 간 다음에 주가가 어느 정도 흘렀는데 지금 이번에 오스카상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어느 정도 주가 선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주가의 정점 모멘텀 같은 경우 이번에 이슈는 오스카 수상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순간 이제 그때가 가장 주가가 크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뒤로는 결국 그 기대감의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재료 소멸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접근하신다면 지금 이 9시부터 지금 10시 사이에 가장 접근하시는 게 좋지만 그 결과를 꼭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을 것 같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가 나오기 전에 9시부터 한 10시 사이에 그냥 뭐 한번 거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시간대 가장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조미 소장 그리고 수달스탁의 최낙철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증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청담 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오늘은 그 이노메트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2차전지 장세의 특색이 먼저 선도를 했던 그 SK씨라든가 뭐 LG와 삼성 SDI가 잠시 그 조정을 받는 사이에 상대적으로 이제 덜 가고 이제 실적이라든가 여러 이제 재료가 반영이 돼야지 되는데 안 간 종목들이 어떤 갭 맞추는 이런 작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에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이노메트리도 그동안 덜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노메트리를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2차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 업체다라는 거고요. 이 2차전지의 그 엑스레이 검사 장비 쪽에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97%. 그러니까 주 이제 뭐 삼성, SDI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배터리 그 제조사 간 주 고객입니다. 근데 이 흐름 자체가 이제 엑스레이 이제 검사 장비가 보기 초급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성숙되면 성숙될수록 더 커진다는 거고 이 회사가 이제 강점을 가지는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그 설비가 본격적으로 뭐 전년도도 그랬지만 올해 이제 증설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동사 역시 이제 수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이 회사 이제 주주의 구성을 보면은 이제 중국계가 이제 대주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계 어떤 진출 정도가 이제 다른 회사의 어떤 여러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중국에 이제 그나마 진출하기는 좀 쉽다 보니까 글로벌 어떤 다수의 이제 고객사를 글로벌 제조사의 그 고객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신규 거래도 이제 가능한 이런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그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 보면은 매출도 한 32.8%, 영업이익도 100억에서 52% 이제 증가를 이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전망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런 실적 자체가 전년에 이어지는 그런 실적이 금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과거 실적 보고 그 흐름 자체를 보면은 금년도에도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돼 있다. 라고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은 뭐 좀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 목표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 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1% 급락세에 나옵니다. 218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거의 2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2187선에서 출발했는데 이 87선이 고점입니다. 오늘 80선까지 빠지기도 하면서 현재도 여전히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의 하락은 기관이 이끌고 있는데요. 장이 개장한 지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2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6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1700억 원 넘게 반발 매수세에 들어오지만 코스피 시장 1% 급락세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더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투톱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하락세에 나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직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관과 외국인이 중점적으로 대량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매도 흐름 나타내면서 삼성전자가 2% 가깝게 급락 나오고 있고요. 6만 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59,300원까지 내려왔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가깝게 급락하면서 97,0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현재 시장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장 하락세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은데요. 0.5% 하락세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1% 넘게 급락을 하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폭을 조금씩 줄여나갑니다. 약보합권까지 돌아왔고요. 38만 6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8위권,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10위권까지 빠졌고 삼성 SDI가 9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1% 급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는 보합권까지 돌아오면서 31만 7천 원대까지 다시 회복이 된 상황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5% 하락세 66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별 움직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은요, 668선까지 빠졌다가 2포인트 올려내면서 70선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도 이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과 수급 같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파는데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기관보다 조금 더 팝니다. 4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3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700억 원 넘게 저가 매수 들어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론 헬스케어부터 CJ E&M 까지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코스닥 시장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CJ E&M이 특히나 1% 강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146,7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펄어비스 1% 넘게 하락 나오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하면서 83,000원대 이탈되면서 현재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도 오늘 장 초반에 2% 넘게 급락 출발했는데 하락폭 조금씩 만회하면서 0.7%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 1.2%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휴젤은 이 강보합권 42만 9,400원대까지 돌아왔습니다. 헬릭스미스는 2% 가깝게 하락하면서 8만 600원대까지 빠졌고 SK머트리얼즈가 오늘 급락 나옵니다. 4% 넘게 하락하면서 16만 2,500원대까지 떨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환시장 만나보겠습니다. 최근 이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6원 넘게 오르면서요. 다시 1,192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전일 미국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이제 내림세로 들어왔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로 일단은 중국이 제로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이제 비관론이 시장을 좀 짓눌렀고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는데 그에 따른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오늘 좀 영향을 받고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고 제가 지속 말씀드렸듯이 외인 기관이 매수를 해야 우리나라 증시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개인만 매수하는 걸로 봐서는 아직 상승에 대한 그러한 뭐 기대감을 아직 가지기는 좀 빠른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금일장에서는 뭐 호실적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과대 낙폭된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종목들을 보시되 상승폭에 대한 어느 정도 제한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현재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고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보시고 일단 오늘을 관련해서는 총선 관련주들만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등락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 좀 주의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4분기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데 뭐 큰 기업들, 대형 기업들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CJ 대한통운, 뭐 애경산업, 기업은행, NHN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유통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상승을 좀 줬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 대한통운을 토대로 일단 상승들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제 금융 관련주도 지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나 뭐 실적 발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세 아이텍이라는 종목이 오늘 코스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 3법수의 기업인데 일단 뭐 오픈베이스 대표적으로 있을 거고 일단 데이터 3법에 대한 수의 기업들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1월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예정돼 있고 유로존 2월 센틱스 투자자 신뢰지수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바이오, 줄기세포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고 그리고 영화 관련주도 이제 여기 제가 명시를 해드리진 않았는데 기존에 이제 기생충, 다 알고 계시는 기생충을 토대로 일단 뭐 아카데미 뭐 그런 상황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바른손을 대장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쇼박스 같은 기업들 그리고 제이콘텐츠리, 시대의 E&M 같은 종목들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잘 보시면 좋고 일단은 비료 관련주들 또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기존에 이제 폐렴과 관련해서 그런 비료, 뭐 사료 같은 종목들이 뭐 이제 유통이 좀 제한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점에 있고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뭐 금요일장에서는 조금 상승을 줬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이 너무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일단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인터넷 관련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3법
5세 기업인 위세 아이텍 같은 종목들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 좀 올라가지 않을까. 기존에 이제 뭐 큰 기업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물류 관련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CJ 대한통운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겠고 뭐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뭐 SNS 뭐 일자리 취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뭐 총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취업 관련주들 그리고 재지 관련주들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은 제가 총선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태양금속 개념하는 종목입니다. 일단 자동차 및 또 기계, 전기, 전자 부품용 단조 제조 제품 제조 업체인데 일단 자동차용 전자 부품용 뭐 냉간단 제조품 뭐 와사 너트 뭐 이런 것들 생산 판매한 업체입니다. 일단 4월 총선 과정 이슈로 포함되어 있고 단기 상승 추세로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일 과하게 상승하고 조금 지금 쉬어가는 눌림 자리인데 지금 현재가 부근에서 천천히 접근하시고 네, 목표가는 1,8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1,5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금속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목소리)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